오늘 이 자리에 미리 좀 할 일이 있어. 사실 아까 도덕은 쭉 걸어 나오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대한민국에 나 이름을 안 하려다 하는데 영상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품바 알고 온 거예요. 품바 영상 감독님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이 품바 여행이라고 많아요. 분가도 있고 많은데 이 품바 여행의 힐링이란 분이 계십니다. 영상 감독 그분이 구독자만 지금 5만이 넘었어요. 정식 구독자만 박수 한번 주세요. 정식 구독자만. 근데 그분이 또 열렬한 나의 팬이요. 나의 팬. 그럼 내가 그냥 못 지나가서 나 한번 모셔볼라. 그분이 누구 박수 한번 쳐보시오. 오늘 처음으로 이리 와보시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도 놀란 대학 지금까지 박수 내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마이크 한번 주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마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각세리가 40년, 50년 전통인데 영상 감독이 불과 나온 지가 이제 약 10년 됐는데 그 전에 하신 분들 구독자가 2만도 안 돼요. 얼마나 다니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품받을 애양과 히로 애양을 몸담아서 줄을 담아서 헌신하고 다니면서 했다 보니까 애독자가 많이 생긴 구독자가 그래서 순수한 구독자만 5만이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행복해서 오늘 그 소감 한마디 내가 들어보고 내가 뭐를 오늘 이 케이크 있냐 케이크 꽃다발 그래서 오늘 저 품바 여행팀이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품바에 여러분들 그래서 꽃다발 네이버에 가면 그래서 오늘 구독자 5만을 제가 대표로 꽃다발 진행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꽃다발 진행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네. 사랑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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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인생을 축하합니다. 짜자짜자. 그렇지 당연하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알지만 저만 찍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다 왔죠.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이분 딱 감독님이셔요. 몇 대가 되죠? 그리고 전부 품바다 찍고 다 여러분들 집에다 가만히 구경하신 분이 최고 대빵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케이크요? 사진 좀만 들어가세요. 알았어. 오빠 좀만. 그래서 박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더 나오실래요? 박 감독님도 보시겠습니다. 이 두 분이서 전국을 떠들면서 정말로 힘들게 정말 저한테는요 한번 올까 말까요. 전국 품바다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랑을 주신 이 두 분께 나오시는 바깥으로 지금 카메라 큰 거 되고 있죠? 올라오세요. 아 괜찮아요. 올라오세요. 자 여러분 우리 바깥으로 박수 한번 줘. 자 케이크 전달할게. 케이크 놓고 보세요. 아니야 두 분을 놓고 오늘 생일은 아니지만 5만 돌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가 그냥 생일 파티 기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5만 돌파 축하 기념식. 자. 축하합니다. 감독님 대기를 축하합니다. 예, 두 분이 불러주세요. 나란히 고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세요. 네. 아우 세상에. 자 지금 계세요. 우리 박 감독님은 워낙에 수줍어서 말을 잘 못해요. 우리 박 감독 남자분이시고 예. 부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부 아니요 절대. 부부 아니잖아요. 따로따로요. 왜냐면 이분은 힐링님은 부산에 살고 저는 대구 삽니다. 맞아요. 맞지? 부부 아니 근데 이거 하면 뺏기 보면 보면 알아요. 뺏기 보면 뺏기 보면 근데 제가 오늘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두 분 중에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누가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힐링힐링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데요 소문이 나 있어요. 나는 못 봤어요. 여기 영상 감독을 각세리를 10년 넘게 구경하다 보니까 지가 가수가 된 거예요. 아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오늘 이 기회에 난 한 번만 들어볼게. 박수 한번 쳐요. 나 잠 다 보고 오늘 한 번만 들어볼게.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근데 저 감독님 이 꽃은 저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영상 감독님 여러분은 안방에서 볼 수 있게끔 하신 분이 이분들입니다. 박 감독님하고 우리 힐링분하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노래 한곡 들어봐요. 가수 뺨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한 곡만 부탁드릴게요. 박서진이 사랑아. 사랑할 나이. 아, 요즘에 박서진이 방방 뜨죠? 아, 제가 또 우리 품바기에서 사랑하는 가수가 박서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저 영상 감독님, 최고의 감독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진 노래, 사랑할 나이. 음악 주세요. 갑시다. 요거 제가 지어드릴게요. 다시 넘어지는 다시 넘어지는 다시 넘어지는